코트야. 안녕하세요. 아 이거 좀 개에서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아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반대.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어 오히려 좋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트야. 황제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코강이시여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근이 차림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드름 그거 좀 갖다 주세요. 여드름 패치. 아, 좀 생겼다고 얼굴 하나 믿고 나대지 마세요. 예. 이 바닥 겸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겸손. 그리고 또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에도 되게 진까. 아 우리 개동이 어서 와. 안녕. 개동이 안녕. 주영님은 왜 안 보이세요? 오랜만에 와서요. 매기시는 거죠? 뒤에 아니 이게 진짜로 모르면은. 주영님은 뭐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물음표로 끝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물결표 두 개를 치셨다? 이거는 놀리는 거죠? 예. 그러지 마세요. 예. 지긋지긋하다. 이래서 공개연애를 하면 안 돼요. 역시 빗고기 1항 바로 캐치하네. 예. 동족은 동족을 알아봅니다. 비꼬는 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의도를 의중 파악을 할 수 있죠. 예. 코트야, 뉴 시그니처 들어보자. 아, 그거 좀 개에서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그래서요?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예, 너무 길었어요. 하나같이 다 찰지네. 예. 뒷결이라고? 뭐 아직도 사귄다고? 치랄. 같지도 않은 소리죠. 예. 아 그건 좀 뭔가 워딩이 세서 약간 좀 너무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안 넣었어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뭘 어쩔 건데 네가. 이거는 좀 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네. 내일 넣어드릴게요. 뒷결 의심했는데 휴방 때마다 라이딩 방송하는 거 보니까 진짜 찐이라고. 맞습니다. 눈썰미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예. 제가 뭐 쉬는 날도 계속 방송 키고. 예. 근데 그게 뭐 이별의 아픔을 달래거나 뭐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 날씨도 풀리고 여러모로 또 예.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좀 어두워지고 좀 부정적으로 변하고 약간 강박도 생기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전두엽이 계속 망가지기 때문에 전두엽 망가지는 거를 예,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나가줘야 돼요. 쉬는 날은 외출을 무조건.
예, 저 이별했습니다.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키키키키키키가 좋네. 예. 코트야.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아, 이거 좀 개서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싫은데 씨발아? 감사합니다. 그 과거 얘기는 그만 좀 하시죠. 5959님 뒤지시기 전에. 그만하세요. 아니, 이런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왜 이모티콘이 여자 이모티콘이냐? 엄마 아이디겠지? 예. 비꼬는 인간들이 여자들이네. 아프리카 이제 본캐 부캐 개념이 있구나. 이제 다 폰 인증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코순이들 슬슬 다시 나오나 봄. 아니야. 저들은 코순이가 아니야. 코순이들은 다 죽었어. 멸종했어. 더 이상 코순이는 볼 수 없다. 이게 내 결론이다. 그건 네가 죽인 거잖아. 제가 죽였죠. 어제는 아직 오늘 그 라이딩 방송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이게 온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체감 온도도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예. 영상 4도인데 체감 온도는 뭐 영상 1도 이런 느낌이라서 3, 4도 정도 더 떨어지는 느낌. 그런 식으로 예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창문을 열어보고 이제 손을 바깥에 뻗어봤는데 아, 이 날씨 나가면은 감기 걸리겠다. 그래서 오늘 안 나갔습니다, 일부러. 예. 립 안 발랐습니다. 예. 뷰티 쪽으로는 저한테 아무런 질문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코순이 멸종? 나 서운해. 아, 주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순이들 몇 살인데요? 다들 본인의 나이를 얘기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32, 31 코순이들도 다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30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32 맞죠? 맞췄죠? 30대들이 많아졌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아, 28도 있어요? 그렇군요. 아, 왜 잘못 잤나? 왜 이렇게 허리가 자꾸 뻐근하냐?
아, 헤어 드라이기 다이슨 그거 그게 다른 방송에 나왔었나? 예. 아이도 쓰고 있죠. 가격이 뭐 3, 40만원대인데 드라이기가 그렇게 빨리 뒤지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먹을 건데? 아니요, 아직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아, 어제 라우어를 이제 좀 아쉬워갖고 하긴 했는데 좀 너무 말없이 해가지고 괜히 라우어 기대하셨던 분들한테 좀 괜히 좀 죄송하더라고요. 텐션이 급격하게 확 떨어지는 바람에 공포 게임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랬더니 항상 복귀하는 날 이제 휴방 이틀 때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복귀하는 날 방송이 좀 제일 빡센 것 같아. 오늘 코트 풀 영상 오쇼 엄청 볼만했다 했는데 내가 지기TV님 얘기하니까 어떻게 무면허가 음주운전을 욕할 수 있냐. 넌 그냥 좀 닥치면 안 되냐. 사실 저도 그 컨텐츠 이제 그 지기TV님을 언급하면서 약간 좀 양심에 찔렸죠. 무슨 좀 학폭 갔다가는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 저의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연결 짓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좀 운전 관련돼 있는 것은 좀 그런 처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뭐 굉장히 좀 저는 좀 중립적인 입장으로 이랬다고 하더라 카더라는 아니죠. 예. 이랬다 저랬다 지금 뭐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표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거 할 때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보기 고가운 분들이 좀 계시나 봐요. 예. 자, 아무튼 뭐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예. 아, 또여이님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와주셨네요. 예, 또여이님 좀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여이님. 코트님 학폭 방조에 대해서 되게 간대하게 설언을 하셨던데 저 같은 선하게 분명히 하는 공인의 자세를 바로잡아야 되니까 이제 내가 공인이다. 근데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기는 힘들죠. 왜냐면 그런 다수의 폭력을 갖다가 한 명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 형님 금방 왔는데 피지컬 100 소식 들었습니까? 네, 어제 얘기했었어요. 부상근님. 네, 어제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랬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막 다루기 시작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방조 학폭 방조에 대해서는 예, 그 괜히 말렸다가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타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갑자기 막 십선비 취급 당하면서 아 씨발 지도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이렇게 혼자서 점잔 빼지 역겹네 이 새끼. 이런 얘기 듣고 괜히 막 뒤에서 안 좋은 얘기 들리고 하면은 내 스스로가 또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런 방관하는 어쩔 수 없이 방관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죄의식을 갖게 하진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관자들이 그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학폭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학폭의 대상 피해자한테 편견 없이 잘해주는 거 그거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예. 아무도 말을 안 걸고 아무도 그냥 나한테 살갑게 해주지 않았는데 그럴 때 내가 괴롭힘 당하고 힘들 때 뭐 아는 체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이런저런 얘기 같이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겠지만 편견 없이 대해주는 게 그게 가장 해야 되는 도리가 아닌가.
그걸 막 멈추라 그러고 막 이제 좀 약간 함부로 나섰다가 좆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 방송만 하면 이제 막 자꾸 가래가 나오네. 아. 어제는 그래서 라우어 할 때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보기로 보는데 입 꾹 닫아고 게임하고 있더라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입을 털면서 재밌게 해드려야. 아, 코트 종합 게임 방송도 좀 게임 방송하는 것 좀 볼만하구나 이런 인식이 생길 텐데 아무튼 제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컨텐츠 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내일로 미룰게요. 왜냐면 랄프가 너무 늦게 일어나요. 막 10시 20분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뭐 굳이 뭐 그 전에 깨우진 않는데 오늘은 좀 랄프가 좀 일찍 일어나야 같이 좀 컨텐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좀 미리 좀 준비도 같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오래 자더라고요. 뒤에 있는 사람이 예.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기를 저랑 같이 살면서 뭐 설거지도 많이 쌓이고 배달 음식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것들 정리도 해야 되고 뭔가 좀 같이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랄프도 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가 한 6시, 7시쯤에 그때 한번 준비를 해보죠. 탓을 한 게 아니라 꼭이야. 오늘 일에, 그러니까 이거 해봐 안 돼. 이게 랄프 입장도 내가 얘기를 하고 내 입장도 얘기를 하고 왜 내일로 미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누구한테 탓되고 누구한테 예, 뭐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히려 좋아. 또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존에 계획했던 것들 하나하나씩 실행해 보려고요. 그래서 파일럿 컨텐츠로 평일날 좀 해보고 그러고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질 수 있게끔 제가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캄자트님 그 아갈빡 쌈으로 주세요. 예, 알바 아니고 뭐 세 줄 이상 자꾸 저 길게 채팅 장문 치면서 저한테 말 거시는데 예. 괜히 막 내적 친밀감 같은 거 막 쌓으려고 바라가지 마세요. 예. 님께서 별풍선 안 쏘면서 그렇게 장문 치면은 저한테 미운 털만 박혀요. 예. 코트야. 그럼 형은 컴퓨터에만 앉아있다가 방종하면 방으로 기어들어가는 거야? 거의 그렇죠. 방종하면은 바로 그냥 안방 들어가면서 랄프 하나 잘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바로 자죠. 동굴이 동굴. 저 안방 저기가 동굴입니다. 저기 들어가서 안 나와요. 배달 가지러 나갈 때 빼고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팬클럽을 이제 가입을 해놓은 거는 감사한데 예 자꾸 뭐 내가 면봉 하나 손에 들었다고 그 면봉 갖다 귀 자꾸 흡으면은 중이염 걸려서 안 좋아요. 커트님 하지 마세요. 내려놓고 아 그래요? 예. 이거 꿀물인데 꿀물 드시면은 코트님 안 그래도 당뇨기가 있으신데 당뇨 걸리니까 안 좋아요. 코트님 자꾸 물 많이 드시는데 물 중독 걸려가지고 나중에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물 내려놓으세요.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한 거예요. 예. 엘프 씨, 예? 밥 안 먹었죠? 예. 코트야. 이따. 그래서요? 어, 오히려 좋아. 그 이따가 밥을 좀 먹읍시다. 어. 김치찌개 같은 거 시켜야겠네. 아니요, 몸에 안 좋은 마라탕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먹겠습니다. 캄자트님 재미없습니다. 예, 쌈노잼이고. 먹방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아, 개동이 고마워. 밥값 미리 낼게요. 성님 개걸스럽게 먹어줘. 아이고 도떼야, 어떻게 매일같이 와주냐. 나 진짜 너네 너무 고맙다. 우리 개동이도 그렇고 또여이님은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예, 풍선 쏘시는데 아주 신흥강자로 나타나셨고, 우리 도떼는 항상 예, 방송 킬 때마다 거의 매일같이 와주는데 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중손이 쌓여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저도 뭐 하루에 만 개를 채운다고 했을 때 그 만 개가 볶으면 세 개, 뭐 네 다섯 명한테 채워지는 것보다 여러 명에게 이렇게 채워지는 게 굉장히 좋죠. 잠재 고객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예 매일 같이 그 예. 뭔 말 할 줄 알죠? 예. 잔소리 같네. 풍소란 얘기가.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라마미도 100개 너무 고마워. 그 팬닉 안 다신 분들도 이제 팬닉 달아주시고요. 예, 방송 보는 빈도수가 이제 자꾸 늘어난다 싶으면은 그때 여러분들 이제 좀 팬닉을 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가래 자꾸 나오네. 미안합니다. 방송 때만 되면 여기만 오면 이게 자꾸 가래가 쌓이네.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는 말을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 목에 이물감이 계속 있어갖고 굉장히 가래 끼면 좀 짜증이 나네. 아, 우리 구타이발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다 켜놨어요. 네, 가습기 켜놨습니다. 예, 매일같이 그 가습기는 청소를 하고 있어요. 예. 어, 성잡창단은 매주 토요일 날 합니다. 매주 토요일. 그러니까 이제 와스레나이 올라갔고 이제 뉴진스 디토 올라가야겠죠? 디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 DK님의 원곡 얀 심 할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코트야. 형 찰리푸스. 어, 오히려 좋아. 헤, 나 데인저러슬리 로잉문에서 형이 불러주면 기짤 것 같아. 코코코코코코. 노래는 사실 레파토리가 업데이트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노래를 연습을 해볼까 했던 노래들도 되게 많았는데 항상 그냥 귀찮아가지고. 노래 놓은 지 좀 됐죠. 피부가 캠이 좀 안 좋아 보여요. 괜찮은데요? 예. 네. 괜찮구만. 미러리스 카메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코트야. 코즈부 안경 같아. 화질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뭐 화장도 안 하고 완전 그냥 세수하고 생얼로 오니까. 예. 네. 그런 게 아닌가? 코트야. 코트님 디아블로 사 나오면 하시나요? 6월에 나오는데요. 하겠죠? 그때는 방송인들 다 하지 않을까요? 네. 아, 이렇게 뻐근하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서 그런가 봐. 아, 그 틱톡에, 아 틱톡이래, 쇼츠에서 보고 되게 내가 원래 일본 가수들 별로 관심도 없고 일본 노래 자체에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와, 근데 J-POP도 이게 찾아서 들으면 괜찮은 노래들 되게 많은 것 같아. 베틀기우스를 쇼츠로 이거 보고 나서 깜짝 놀래. 뭐라고 랄프야? 베틀기우스 들은 거 아니에요? 베틀기우스가 뭔 말이야? 아니, 레오라는 노래가 있어. 베틀기우스가 더 유명해요. 베틀기우스가 뭐야? 그 노래 이름 제목이 베틀기우스예요. 베틀기우스? 네, 똑같은 가수예요. 유우리. 아, 유우리의 베틀기우스? 네. 어, 안 틀래. 오히려 좋아해. 어, 싫어. 난 레오만 좋아. 안 들어. 방골 기질 확 도지게 만드네. 채팅창에서도 베틀기우스 틀라고, 제발 베틀기우스 틀어달라고. 뒤에서도 어? 베틀기우스 들어보세요 형님. 안 들어. 싫어. 방골기시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어? 그거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아니 근데 싫어. 아이 짜증이 나네. 아니 안 들어.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 듣지 마 씨발 새끼.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가 있어. 좋다는 걸 나보다 미리 알았어. 영화가 됐건 드라마가 됐건 뭐 음악이 됐건 게임이 됐건. 그래서 아, 이거는 이걸 꼭 해야만 돼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아 이거는 무조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꼭 국룰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싫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사실상 베텔기우스인가 뭔가 그거를 더 좋아하고 그게 먼저 유명했고 그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나는 그 정보보다 나중에 그거보다 조금 못한 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됐는데 알려고 하질 않으니까 화가 나겠네. 잠깐만요. 예. 아, 가래가 끄네. 기싸움 제발 그만하라고. 기싸움 그만하고 제발 메탈기우스 좀 들으라고. 싫어. 이건 마치 내가 일본의 어떤 스트리머라고 치면은 한국의 박효신을 알게 되고 박효신의 그 노래 뭐지? 추억은 사랑을 닮아. 이거 딱 듣고 나서 시청자들한테 딱 들려주면 아, 이 노래 진짜 좋은 것 같다. 박효신이라는 사람 참 노래도 잘하고 노래 참 좋다. 이런 사실 박효신 하면은 야생화인데 야생화 좀 제발 틀어줘. 제발 야생화 들어라고. 네, 그런 느낌이네. 안 들어. 코트야. 싫어. 들어. 싫어. 절대 안 들을 거야. 때려 죽여도 안 들을 거고 내 평생 내 인생 편생 베텔기우스 안 들을 거야. 아 존나 재수없다 진짜. 에. 안 들어야지. 그래도 안 들어야지. 아 레오를 들었으면 알고리즘에 무조건 뜬다고? 오케이 관심 없으면 바로 눌러줄게. 존나 꼴밖에 해야지 시청자들. 확실히 잘 알고 계신 비호감 낙인 찍히는 방법이 이렇게 쉽다는 걸 저도 또 한번 느낍니다. 빠르게 비호감 그렇게 되면 형이 너 좀 배에서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감사합니다. 예. 비호감 안전핀 내가 스스로 뽑았어. 뭐 내 안에 그 방골 기질이 또 안전핀을 뽑아버렸네. 예. 오케이. 아 가래라는 거는 삼키는 게 아니라 뱉어야만 되네. 뱉으니까 점점 좋아지네. 여러분 가래 절대 삼키지 마세요. 무조건 뱉으세요. 가래 무한동력 삼키면 계속 나온다. 아 삼킬 거라고요? 삼키세요. 네. 알바노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네. 수요!
목마를 때 카레가 최고지. 아 감사합니다 시아님 고맙습니다. 아유 시아님도 자주 오시네. 고맙습니다. 아 3월 3일이 삼겹살 데이예요? 오 삼겹살 데이 못 참지. 삼겹살 귀한데. 아 그러면 오늘 방송을 하고 그러고 삼겹살 먹으러 가도 될 듯? 바이크 타고. 오늘 날씨가 괜찮아 보여요. 확실히 목요일자는 좀 목요일은 날씨가 안 좋았는데. 아 오늘 날씨 훌륭하네요. 예 최저 온도 영상 1도 최고 온도 영상 9도. 아 괜찮네요. 날씨 좀 좋으면 나가죠.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또 우탱이 같은 경우는 그 라이딩 방송의 최고 수요층이에요. 진짜 우리 우탱이. 예 기름값 싸줬죠. 밥값 싸주죠. 커피값 싸줬죠.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 우탱이 덕에 정말 잘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그래요. 그럼 오늘 무조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뭐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날씨에는 나가야지. 뉴스에도 속보가 나왔더라고요. 날씨 좋아졌다고. 날씨 이제 좋다고. 포근한 봄의 시작, 큰 일교차, 건조주의, 건조주의보 이어져. 좀 건조하군요. 난 그래도 여름이 제일 싫어. 여름이 제일 엿같아. 돼지특이 아니라 여름이라는 날씨 자체가 에너지 소비도 되게 크고 또 사람 기분 짜증나게 하고 뭔가 의욕을 자꾸 뺏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 나는. 아 뭐 물론 뭐 피서 가고 뭐 놀러 다니고 이제 최근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못 가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여름에 아주 그냥 야무지게 예, 또 피서 다니시는 분들 많겠네요. 예, 저도 한번 가야죠. 나중에 바이크 타고 한번 쓱 가가지고 예. 바이크 자켓 안에다가 래시가드랑 이런 거 입고 예, 계곡 물에 한번 빠져야겠네. 캄자트 블랙 할까요? 예, 본인이 잘못했다고 예, 얘기하십시오. 예. 아~ 코트 형이 바이크 타고 일본 가는 날을 기원합니다. 아 우리 우탱이가 일본. 안 그래도 제주도는 최근에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들 일본으로 빠지고 동남아로 빠져서 제주도에 사람이 없대. 그래서 저번에 주영이랑 같이 이제 그 제주도 방송을 했었을 때는 내 바이크도 아니었고 물론 BMW에서 빌려줬던 내 바이크보다 훨씬 더 비싼 5천만 원짜리 바이크를 타고 이제 가긴 했는데 굉장히 좀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 클러치도 너무 무겁고 해가지고 되게 피로도가 크다. 크루저 바이크인데 이렇게
나랑 안 맞지 성향이. 아무튼 그랬는데 뭐 R18이를 R18 컨티넨탈? R18 컨티넨탈. 요거 탔어 요거. 요게 무게가 400kg이야. 샤발. 가격은 5,360만원이고 요거 타고 제주도 1박 2일로 이렇게 그때 방송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이거는 너무 무겁기도 하고 또 무게중심이 밑에 깔려갖고 뭐 발착지성도 좋고 한다고 하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팔다리 엄청 길고 약간 그 정말 말 그대로 등치 엄청 커 2m 정도 되는 미국 그 아저씨들, 예, 그런 아저씨들이 타야 되는 그런 기종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 거를 가지고 실어서 진도까지, 진도항까지 가가지고 제주도로 이제 보냈는데 무슨 cc별로 또 이렇게 돈을 따로 받더라고. 뭐 125cc면은 얼마 안 하고 5-6만원이면 이제 실어서 보낼 수 있고 근데 cc가 크면 클수록 가격을 막 말도 안 되게 많이 받더라고. 인천에서 보내면은 왕복 50만원이야 48만원 24만원씩 말이 되냐고. 이제 그나마 좀 가까운 목포나 진도항 쪽으로 가게 되면은 목포항으로 가게 되면 뭐 14만원? 6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 진도항으로 가면 12만원 한번 보냈는데 편도 그러니까 왕복하면 24만원 5만원 그냥 내 거 가지고 가는 데만 해도 그 정도로의 돈이 발생을 합니다. 비용이. 그래서 그 계획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그 제주도 조그만데 그 거기서 뭐 뭔 재미를 보겠어. 캄자트 블랙 할게요. 예, 끝까지 뭐 나랑 기싸움 하려고 계속 자기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계속 같은 내용으로 채팅 치면서 읽어줄 때까지 오기로 채팅 치시는데 예, 블랙 할게. 코트야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저렇게 자존심만 센 놈들은 방송에 놔뒀다가 예. 코트야 아무런 도움도 안 돼. 토요일 일본 가는데 가면 재밌어. 다음 토요일 날 일본 간다고? 누구랑? 그 일본 여자들이 또 한국 남자들한테 굉장히 호의적이라던데 맞아요? 블랙했어요. 아 너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잖아. 그냥 물어본 건데 뭐 그런 일본 여자들이 조생에서도 안 되면 똑같지.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한테 좀 호의적이다라는 그런 소식만 가지고 혹시 나도 한번 이거 아니지. 그냥 물어본 건데. 네. 아 가래가 그냥 미친 듯이 나오네. 개 악질 가래가 나오네. 말도 안 되는 가래. 키로룡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화가 나는 가래. 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일본에서 굉장히 한국 남자들한테 호의적이다고. 아 허리 아파. 코트야 형님 베이비 몬스터가 블랙핑크 넘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베이비 몬스터가 누구예요? 베이비 몬스터?
YG. 오. 사진이 너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직 데뷔 안 했나 본데요? 데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 뛰어넘을 수 있겠냐고? 불핑은 아직까지 그래도 범접 불가한, 아무리 지금 온 세상이 뉴진스라고 할지라도 불핑이 또 이제 밟아온 그런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긴 해도 불핑이 닦아놓은 그 커리어는 사실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 지금 뉴진스도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기 걸그룹이 YG에서 나왔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불핑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어떤 그 뭐 논란이나 이런 거 없으면은 연습 워낙에 빡세게 시키고 또 걸그룹 이제 아이돌 지망생 그 시장이 여자들이 엄청 많대요. 여자들은 엄청 포화 현상이래. 근데 이제 남자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 남자 같은 경우는. 내일 세아랑, 네, 세아랑 가야죠? 안 그래도 오늘 방송 끝나고, 오늘 방송하고, 뭐 짬뽕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3월 3일이 또 삼겹살 데이라고 하니까, 예. 글마랑 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그냥 바이크 그 버디가 생겼네요. 코트야 삼겹살 보내줘야겠네. 키로드분 이제 슬슬 블랙을 코트야. 해야겠다. 아까 강퇴당한 놈이 딱 봐도 키로드빈데, 그지? 아까 그 강퇴당한 새끼 있잖아. 그 새끼 키로드빛이 딱 보이는데 그 행동 패턴이 너무 똑같다. 어그로 끌어보려고 개 발광을 하네. 그지 타이밍이 그리고 느껴지네. 뭔가 그 패턴 같은 게. 되게 비호감이네. 전에 많이 웃어주고 필력이 좋아가지고 재밌게 생각을 했는데 악질이었네. 맞아. 네임 둬야 되는 게 좀 문제긴 하다. 안 그래도 오늘 방송 오프닝 때 노래 틀고 있는데 여러분들끼리 막 뭐 시켜 먹을까 뭐 치킨 얘기하고 이러는데 와 막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채팅창 처음으로 좀 여러분들이 싫었어요. 예, 본인의 그 되도 않는 일상 넋두리 쳐 하면서 친구가 없는 건 알겠지만 그런 건 좀 SNS로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좀 쿨해집시다. 예, 그거 되게 병신 같은 짓이에요. 역행방에서 나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제 방송의 그 취지랑 전혀 안 맞고 그 우리 방송의 정서랑 이런 그 결이랑 너무 안 맞는 행동이니까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예, 외로워서 그렇다는 건 알겠지만 예.
이제 서로 좀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좀 도와줘야 돼. 서로 어떤 그런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전에도 카페에서 자꾸 존목질 할까? 존목이 무조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 존목질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져. 제가 이제 방송 운영을 잘 할 줄 몰랐던 방송 초보 시절 때 그때 방송한 지 뭐 1년 6개월 정도 됐을 때 막 팬들끼리 뭐 막 존목질하고 막 단톡 파갖고 막 아 존나 아껴웠어. 그 안에서 사귀고 뭐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아, 병신 새끼들 존나 아껴웠어 진짜. 근데 좀 그런 눈치 없는 짓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의 주체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는 사람들 생기고 뭔가 공통점 하나 있다고 칠렐레 팔렐레 하면서 그런 게 또 아니니까 뭐 취미도 아니고 뭐야 인방 보는 게. 예. 적당히 그런 거는 좀 서로 간에 경계심을 가지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존목질이거든요. 예. 카페에는 자정작용이 그나마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뭐 댓글로 막 주렁주렁 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일상 얘기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게 자주 목격이 된다. 그러면 알아서 걸러져요. 알아서 서로 신고를 하고. 그래서 카페는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죠? 캄자트가 제 부캐고 캄자트 원닉이지. 예전에 연기시키던 맥그리거가 맞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맥그리거고 캄자트이면서 키루드비라고? 아 진짜? 맥그리거 그 사람은 예전에 좀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별풍선도 좀 쏘고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 근데 이제 와서 커밍아웃 하는 이유는 뭐야? 근데 지금 뭔가 시청자 한 명을 대상으로 이게 뭔가 너무 특정성이 자꾸 생기고 그게 네임드화가 되면은 또 불편해져. 지금 내가 얘기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좀 닥쳐줘. 풍선 안 쏠 거면.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안 궁금해. 풍으로 말해. 당장은 안 사도 잠재적 고객인데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님? 제 운영 방침에 왜 이래라 저래라요? 크리샤님. 크리샤님도 난 처음 본 사람인데. 잠재적 고객이고 아니고는 내가 알아서 판단하니까 제 운영 권한에 예, 손 떼세요. 알겠죠? 딱 보면 알아. 악질인지 아닌지. 내가 더 잘 알겠습니까?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내가 더 잘 알지. 아무튼 여러분들끼리 뭐 분열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트야. 저의 경제력 가치는 천문학적인데 후회하실걸요. 아 나가 병신 새끼야. 재미 뒤지게 없네 병신. 아유. 나대지 마. 뭐 약을 잘못 처먹었는지 어그로 끌고 싶었나봐요. 코망 시청윤회입니다. 근데 캠 바꾸셨군요. 오히려 좋아. 아 우리 심술쟁이 바지 100개 감사하고 왔습니다. 바꾼 지 좀 됐어요. 한 4일 됐나? 3, 4일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쏘는 게 고객이야. 그럼 그럼요. 아 어제
어제는 좀 뭔가 얼굴에 크림을 발라갖고 막 되게 번들번들한 느낌 들었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쓰던 스킨 발라서 그래요. 대보고 형님아 나 청소하고 씻고 왔다. 이제 은디님 붙이고 볼게요. 아 그래 그래 트릉이. 트릉이 고마워. 어서 온나. 광각은 렌즈를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딱 그 방송할 때 쓰기 좋은 렌즈라고 하더라고. 요 렌즈도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만 네, 40만 원인가? 카메라가 60. 카메라가 60이고 카메라 이제 렌즈가 40이고 그 외적으로 이제 들어간 게 한 20 정도 됩니다. 아닌가? 아, 15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카메라가 72만 원 정도. 돼요. 화각이 조금 좋긴 한데 뭐 캠방하기 딱 좋잖아요. 이 정도면은 넓게 볼 필요가 없잖아. 내가 무슨 뭐 조립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네.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카메라 렌즈도 나중에는 뭐 좀 반영구적이라 그래갖고 갈아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뭘 자꾸 쓰면 안 좋다고 하던데 렌즈에 그게 뭔지 모르겠어. 아 난 누가 지금 좀 내 등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 밟아드릴게요. 뭔가 이상하다 진짜. 좀 때려드릴까요? 등을? 아니 좀 약간 주물러 봐. 나 지금 뭔가 여기 지금 어디요? 어 시원하다. 어 이렇게 체한 거 아닌가요? 뻐근하지? 뻐근하다고요? 뻐근하지. 체한 거랑 다르지. 아, 어 거기 여기 좀 더 안쪽 이쪽 아 엄청 뻐근하네. 아이고 잠을 잘못 잤나봐요. 어 잠 잘못 잔 것 같다 딱 봐도. 어 좀 살겠다 야. 아 좀 살겠네. 코트야 체형 교정 두세 번만 받아도 묵은 피로 싹 가신다. 아 진짜 나 카이로프락틱인가 그거 받고 싶네. 그거 하잖아요. 레너이 그거 하잖아요. 아 진짜? 네, 와가지고 꺾어 달라주세요. 오, 그래? 네. 레드한테 나중에 카이로 프락틱 좀 해달라 그러겠다. 카이로 프락틱이라고 그 막 소리 우두둑 소리 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하면 엄청 시원하대요. 잘못 받으면 전신마비 걸린다고. 감사합니다. 예. 위기 탈출 넘버원도 아니고 뭐만 했다 하면 안 좋대. 아무튼 다들 건강 전도사요. 오늘 뭐 먹죠? 근데 이제 위험하긴 하다고요? 아 진짜요? 검증된 분이 또 해주면 좋겠죠? 네. 아니 피자 안 먹을 거예요. Nope. 피자는 진짜 별로. 아, 오랜만에 물회를 좀 먹을까? 물회 진짜 맛있는데? 물회 얼마 전에 그 황제물에 먹었는데 존나 맛있더만. 가격이 좀 나가긴 해도 괜찮더라고요. 야 지금 배달티비 4,500원이네. 뭐 같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도 표정 밝히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아유 도대가 바쁜 와중에 풍선은 항상 싸주고 가네. 너무 고마운 거 알지? 정말 이 마음을 담아서.
고마워. 어. 잘 자고. 해먹읍시다. 예, 물에. 물에다 밥 말아먹으면 또 기가 막히게. 맨망에 회한 접시 가시지. 아이고, 우탱이가 또 180개를. 아, 너무 고맙네. 요즘 뭐 오프닝만 해도 풍선이 이렇게 많이 채워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물회를 먹고 간헐적 단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제 오늘 지금부터 저는 이제 밤을 새고 또 바이크 방송까지 이어서 갑니다. 예. 그 새아게이랑 같이 삼겹살 먹고 좀 라이딩 방송 좀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방송 시간은 최소 16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먹방 보면서 한 잔 걸치려고 대기 중입니다. 얼른 고르십시오. 아, 우리 개동이 고맙다. 그래 그래. 고르도록 하겠어. 내가 시키던 곳이 문을 닫았네. 스페셜 물에 5만원짜리가 있네. 좀 과한데? 무슨 물회가 5만원이야? 리뷰는 어때? 이거 생각 잘해야 되는데. 5만원인데 완전 스페셜이래. 물에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스페셜이 들어가면 좀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나봐요. 물에를 3-4인분짜리네 물에 5만달인데 가자 그래. 아. 가봅시다. 잘 해주겠지. 근데 배달 리뷰들은 죄다 그냥 광어만 먹네. 광어, 우럭, 연어, 방어 이런 것만 먹네. 5만원짜리 물에 잘해줄까 과연? 랄프 어떻게 생각하니? 글쎄요. 물에 5만원이라고요? 너무 과하지 않냐? 차라리 배달비 1,500원 더 내더라도 내가 확실하게 먹어봤던 그 물회를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그지? 맛은 아는 게 여기 거만인데. 5만원짜리 물회는 뭐 사발해 주나요? 근데 뭐 낙지도 들어가고 들어간 거 존나 많대. 내가 전에 먹었던 물회는 황제 물회라는 거야. 3만원짜리. 진짜 맛있더라. 그래. 요게 맞지. 요게 맞고. 여기다가 또 2만원어치 다른 걸 하나 떡 시키면 딱 딱이잖아, 여러분들. 맞죠? 2만원어치는 광어 우럭도 있네. 도다리 새꼬시. 도다리 새꼬시 먹자. 도다리 새꼬시. 저 새꼬시 좋아하는데. 맛있거든요. 주인장 알아서 세트 2만원짜리. 주인장이 알아주는 건 어떨까? 난 주인장을 못 믿겠네. 만원짜리 해물 추가 하나 해가지고 이게 멍게, 해삼, 뭐 개불 이런 것들 조금씩 찔끔찔끔 쓸어갖고 나오는 건데
여기다가 요거만 하자 그냥. 예. 황제물에 그래 요거만 해. 짜투리 남은 거 싹 다 물에 물에다 때려 먹으면 때려 넣으면 되니까. 어 리뷰를 또 달아야 되네. 리뷰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 그딴 거 없네요. 어 떴다. 거제들이 보리숭어 봄도다리 제철 메뉴라 돌아왔어요. 봄도다리? 봄도다리는 뭐야? 봄도다리? 제철 보리숭어. 거제 보리숭어 말씀이십니까? 응. 맛있냐 그거? 그냥 숭어 맛이죠. 도다리 아까 그 만원짜리 그걸 빼버리고 도다리회 봄순이 달달해요. 그래 그러면 해물 추가를 빼버리고 황제물에 플러스 도다리회 해가지고 토탈 57,500원인데 여기다가 너 이게 신고이냐. 마늘고추 많이 주시고 그거 빼달라 그래야지. 초장 빼주세요. VIP 쿠폰 받은 거 1,000원 추가해갖고 깎으면은 배달비가 3,500원 그래서 56,500원이네 나쁘지 않네. 예. 매 달마다 그래도 3,000원짜리 2,000원짜리 1,000원짜리 쿠폰 몇 개 주거든요. 그거 쓰는 거야. 아, 회는 초장에다가 먹지 않는다는 그 제 그 철칙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5만 달이 스페셜 물이랑 다를 바가 없네요 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는 안 먹어본 곳이고 여기는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검증이 된 거죠. 한 달에 식비 얼마 나가나요? 한 140? 150? 예. 거기다 근데 그 카드에다가 기름값도 넣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 100만원 쓰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예. 근데 제발 간장에 레몬 짜는 이상한 짓 좀 하지 마 이러는데 그 회알못들은 저런 그 뭐랄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저런 소리를 해요. 예, 굉장히 좀 뭐랄까 귀엽죠. 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간장에다가 그 레몬 뿌리는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모르니까 귀여워요. 예. 보세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회에다가 레몬 모양을 위해서 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보이시죠? 레몬의 산 때문에 익어요 이렇게 살이. 여기 보이시죠? 익었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레몬은 따로 놔두든가 이런 식으로. 보통은 레몬을 곁들여 먹는 건 좋지만 레몬을 올려놓고 먹는 건 아니에요. 레몬을 나중에 먹기 전에 생선에 짜는 사람들도 있고 간장에 짜는 사람, 초장에 짜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확실하게 살이 이렇게 변합니다. 변화도 뭐 적당히 맛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레몬은 간장에 짜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장에 넣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젓가락으로 쑤셔갖고 이렇게 즙을 짜갖고 약간 레몬향 나는 그 간장을 만들어갖고 먹으면은 훨씬 깔끔합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레몬 막 회 위에다 짜고 그러지 마세요. 안 좋아요. 예. 봤잖아요. 산의 그 성분 때문에 살이 익어버린다고. 예. 아 그리고 그거 올렸어요. 예. 이 사람 신고 가능해가지고
쇼츠 올릴 것도 없고 해가지고 뭐 올릴까 하다가 이번에 바이크 라이딩 방송 갔을 때 요거 박무혁 TV다. 진짜 이 새끼 쿨한 척하는 거 좀 역겹다. 둘 다 쌍방임이래. 병신 뚜벅이 새끼. 예. 도로교 부통법 1도 모르는 새끼가. 나는 이제 고속으로 한 2 정도 먹겠지. 2나 3 정도 개새끼야. 어? 그 중과실이라는 게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는 게 중앙성 침범인데 이런 비응신 뚜벅이 새끼. 그래가지고 이제 어이없어갖고 야 아무리 코트가 이미지가 안 좋고 저기 한다지만은 빌런이라지만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댓글을 단건데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아 진지 충전은 앞셨네 무슨 모르겠냐 코트 운전하는 코트야. 게 그냥 잘못이라고 팀원이 충전이나 해라 이 지랄하노. 순간 열받았죠. 당연히 저도 화나고 예 내려갖고 막 따지고 싶었죠. 가끔씩 막 분노가 차올라서 막 그 외국 그 사고 영상 같은 걸 제가 되게 많이 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영상 자체를 공유를 잘 안 해. 왜냐면은 쪽팔린 거거든. 예. 쪽팔리고 주변에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사고 영상 자체를 공유를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사고 영상을 자주 봐요. 예. 보면서 혼자서 이제 좀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지. 저때 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본 삼아서 이제 한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이제 뭐랄까? 저건 이제 저분이 잘못한 게 맞고 이제 둘째는 이제 제가 너무 빨랐던 것도 잘못이고 맘 같아서는 저도 막 욕 받고 막 하고 싶지인데 방송 때문이랄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랬어 제가. 마지막에 그 씨발 하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빨랐어. 나도 빨랐어. 그러니까 뭐든지 솔직히 이거는 라이더들이 다 인정해야 돼. 뭐 바염국이니 뭐니 뭐. 근데 그 와중에 여기가 그 이천이었어. 이천. 이천 들어서기 전에 어디였더라? 이천 같아. 그 와중에 옆에 트럭이 이제 그 동차선 예. 추월 서 있다가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아 가져와 그냥 네. 나도 빨랐어 나도 빨랐어 하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차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무리 12대 중과실적이라고 하지만은 어쨌건 운전이라는 거는 무조건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 거라서 뭐 너도 그렇게 잘한 거 아닌데 여기다 떡하니 올려놓으면 되게 밉상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얘기도 한 게 사실이고 예, 내가 100% 잘한 건 아니니까 그죠? 예, 나도 과속을 했기 때문에 예, 아무튼 모든 바이크 사고의 원인은 사실은 속도예요. 속도 다 속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예, 모든 게.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시원하게 뭐 조져버리더라고. 이게 이제 그 약간 외국의 한문철 TV랄까? 예. 뭔가 미니바이크인가 봐. 처음 보는데. This rider reacted very strongly to the behavior of the driver who passed him by very closely in that high speed. I'm curious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whole situation?
이렇게 개 박살 내버리더라고. 몰라 어디 나란지 모르겠어. 자주 봐요 저거. 저런 채널들 구독해놓고 사고 영상 매번 봅니다. 라이딩 방송을 이제 할 거예요. 오늘 방송 할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오전까지 방송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삼겹살 먹으러 갔다 올 거고 방송 시간은 뭐 대충 14시간, 16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 세아는 우리 집에 5시까지 오면 될 것 같아. 그 새벽이지만 괜찮을걸? 포천 날씨 한번 쳐볼게. 아, 안 되겠다. 너 오면 죽겠다. 그냥 목적지를 내가 좀 정해주면 그때까지 해가지고 뭐 10시까지 한 뭐 보는 걸로 하자. 포천은 좀 진짜 상상 못할 곳이네. 대한민국의 시베리아네, 시베리아. 영하 5도는 좀 강원도급인데? 코트야, 너 죽어. 오늘도 역시 먹방하고 그러고 할게요. 이 새끼들은 물건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물건 안 보내고 있네. 오늘은 약발하나?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컨텐츠 경매는 이제 먹방하고 그러고 하려고 합니다, 형님. 네, 어서오세요. 약발을 어제 안 했어요. 아, 시청료라 말했어야 했는데, 시옷비육 시청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물회를 자실 거예요. 물회랑 그 제철, 도다리, 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도다리가 이제 광어과죠? 네. 광어과라고 알고 있는데 예. 맛있겠네요. 제철이니까. 이제 랄프랑 좀 살다 보면은 항상 제가 좀 뭐 이거저거 같이 먹으러 많이 다녀요. 코트야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좀 있으면 이제 4월달 되면은 다음 달부터는 이제 굉장히 제가 또 좋아하는 1년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예 대가리 알 가득 차 있는 쭈꾸미 먹으러 가겠네요 또. 그 강화도가 그 쭈꾸미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4월달 되면은 그 쭈꾸미를 이제 먹는 계절이어갖고 뭐 타지역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쭈꾸미 샤브샤브 그거를 먹어요. 쭈꾸미가 굉장히 씨알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드시던 그런 쭈꾸미 볶음 이런 거에 들어가는 찌만한 애들도 아니고 엄청 커요. 뭐 낙지라고 봐도 될 정도로 대가리 무진장 큽니다. 예.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그 좀 샤브샤브 해가지고 대가리 밑으로 가위로 쓱 잘라갖고 대가리만 놔두고 굉장히 숙회 느낌으로 다리 부분은 다 그렇게 먹고 몸통 부분 먹고 대가리는 계속 끓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가리가 엄청 단단해지면은 그거 이제 가위로 한번 쓱 가르잖아요. 그 안에 밥알 같은 게 나와요. 밥알. 그게 알인데 진짜 밥알 느낌 나요. 난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쭈꾸미를 먹는 이유가 그 대가리 알 때문에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4월달에
예, 그거를 또 방송에서 좀 한번 했었는데. 코트야, 그걸 쪼쪼 빨아먹어요?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쭈꾸미 대가리 알 치면 나와요. 예, 쭈꾸미. 쭈꾸미 대가리 알. 에이, 요거거든요, 요거. 쭈꾸미 맛있는 부위가 바로 요겁니다. 진짜 뭔 밥알 같죠, 밥알? 이건 무지하게 맛있어요. 밥알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혐오라고? 코트야, 안에 햇반이 있네. 군침 싹 돈 후 인형 받고 개추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다들 나이들 쳐드셨을 텐데. 아이 징그러. 구멍 뽕뽕뽕 뚫린 거 구멍 한 다섯 개만 봐도 환공포증이야. 아이 징그러. 우에 이지랄하잖아요. 귀여워요? 나이들 쳐먹고 그러시는 거. 예. 저 응아 좀 싸고 올게요. 예. 응아 좀 야무지게 좀 갈기고 올게요. 좀 낮에 좀 많이 먹었더니 좀 배가 많이 나왔네요. 오늘은 옷이 좀 그리고 좀 찡겨요. 네. 옷이 좀 찡겨. 갔다 올게요. 앉아 계세요.